65번 이산화 황을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검출한 게 제로 드리프트 두 배에 해당하는 GHG가 받는 이산화 황의 농도 맞고요. 2번 제로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로 가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3번 경로 측정 시스템. 자, 경로 측정 시스템 요게 뭔가요? 굴뚝 덕면 닥트 당면 직경의 10% 이하의 경로. 요걸 얘기를 하는 거죠. 10% 이하가 아니고 이상. 10% 이상의 경도를 따라 오염 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시스템. 요겁니다. 그래서 숫자 위주로 맞추셔야 되는데 요거 10% 이상이에요. 3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66번 봅시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이것도 지금 용어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1번. 동일 조건에서 특정한 미지 성분의 몸으로 깎아 예측되는 물질의 봉우리 몸으로 값을 비교해야 된다. 자, 2번. 몸으로 값의 표시는 무효 부피 보존 유무를 기록해야 된다. 3번. 일반적으로 5에서 30분 정도 측정하는 봉우리의 몸으림 시간은 반복 시험을 할때 플러스 마이너스 10% 오차 범위 내여야 된다. 그랬는데, 자, 요게 지금 틀렸죠?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요 3회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평균치라는 것도 봐주셔야 됩니다. 67번. 자, 비산먼지 농도 나왔습니다. 자, 우리도 요것도 여러분 신용 문제예요. 그러니까 비산먼지 농도가 나오는데 요게 어떻게 나왔냐? 보통은요, 우리 뭐가 나오냐면은 채취 유량 계산하는 거. 요게 단독 문제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어떨 때는 먼지 농도. 여기 나와 있는 풍향과 풍속 보정을 해서 우리 비산먼지 농도 계산하는 거. 요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이게 연결이 돼요. 자, 우리가 원래 비산먼지 농도를 측정할 때는, 그죠? 어떻게 측정을 해야 돼요? 먼지 보정할 때 보면, 최고 농도에서 대조 위치 농도 빼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보정값을 곱해주잖아요. 그죠? 우리 D, 그다음 S, 이렇게 보정값을 곱해줘요. 그러면 여기 지금 대조 위치 먼지 농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없어요. 채취한 최대 이제 먼지 농도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구하려고 했더니 뭐가 있냐? 채취 전후 여러 가지 질량 주어지고, 채취 개시 종료 직후 직전 유량이 주어져 있고, 채취 시간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여러분, 요 CH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이 CH를 구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채취 유량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두 개를 평균 내는 겁니다. 그래서 1.8과 1.2 평균 내서 채취 유량은 우리 1.5로 나왔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 CH를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이 CH 계산하는 방법 볼게요. 자, CH 계산을 하는데, 자, 채취 전후 여과지 질량 차, 요게 비산먼지 양이겠죠. 그러면은 이 비산먼지 양을 이제 뭘로? 양을 유량으로 나눠주면 농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요거 양이 얼마? 먼지 농도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로 구해볼게요. 자, 단위 환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램을 마이크로그램으로 먼저 바꾸고 1g은 10의 6승 마이크로그램이죠. 그다음에 여기 분이 있죠. 이 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곱해줘야죠. 자, 여기 채취 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분을 없애려면 시간을 여기다 곱해줘야 되겠네요. 24시간은 60분. 그죠? 그러면 시간, 분, 약분됩니다. 그러면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이렇게 우리 측정한 값이 지금 계산이 돼요.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 네, 189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시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보정을 해주는 거죠. 189에서
대조 위치 먼지 농도 단위 똑같으니까 0.2로 빼주고요. 자, 이제 보정을 해주는데 풍향이 90도 이상이다. 그러면 얼마? 1.2 곱해주죠. 그죠? 그다음에 풍속이 요거 전체 시간이 50% 미만이니까 1.0을 곱해주네요. 여기 요거 90도 이상이면 1.5죠. 45, 그죠? 45에서 90도 사이면 1.2고, 45도 이하면은 1.0이고, 그죠? 90도 이상이니까 1.5를 넣어줘야 돼요. 1.5 곱하기 1.0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283.27로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2번인가요? 2번이 되겠습니다.